안녕하세요. 삼성전기에서 카메라 모듈 개발을 하고 있는 안재모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인데요.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떻게 DSLR급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에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스마트 가전 등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부품입니다. 카메라 모듈 안에는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있고 초점을 맞춰주고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받아들인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저장해주는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여러 장의 렌즈와 정확한 초점, 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모바일의 좁은 공간에 맞춰 설계하고 각 부품을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결합시켜야 하는 초정밀 부품입니다.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렌즈와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 얼핏 카메라를 보면 렌즈가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 카메라 모듈에는 여러 장의 렌즈가 겹겹이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는 빛을 한 곳에 모아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빛을 잘 모으면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물체가 왜곡되거나 잔상이 남을 수도 있고 색이 번져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을 한 곳에 모으려면 렌즈가 여러 매 필요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는 플라스틱 렌즈가 4매에서 7매 정도가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7장으로 구성된 7P 렌즈를 바로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해상도는 높게, 두께는 슬림하게 만드는 것이 기술입니다. 특히 렌즈는 배럴이라는 통에서 조립할 때 광축이 틀어지지 않도록 세로축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1마이크로미터, A4 용지 두께의 100분의 1 정도로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삼성전기에서는 각 렌즈들을 회전시켜 조립하는 방향 조립을 통해 광축을 정렬해서 높은 해상도의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폴디드 카메라 모듈용 D컷 렌즈도 양산하고 있는데요. D컷 렌즈는 원형이 아니라 위아래를 자른 형태의 렌즈라서 만들기는 더 어려운데요. 카메라 모듈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화소에 카메라가 있어도 초점을 못 맞추거나 흔들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액추에이터 부품입니다. 렌즈가 담겨있는 배럴을 움직여서 초점과 흔들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AF, 오토포커스라고 하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OIS라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초점과 흔들림 보정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볼가이드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배럴을 움직일 때 스프링 지지 방식을 쓰는 것과 달리 볼들을 움직여서 구동 속도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소비 전력도 줄어든 덕분에 배터리 소모가 덜해서 강점입니다. 특히 요즘은 야간에도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오길 바라잖아요. 삼각대 없이 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보정 기능이 2배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성능 2억 화소급 OIS 카메라 모듈을 개발한 덕분에 야간에도 더 선명한 고품질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랍니다. 스마트폰 디자인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면 바로 툭 튀어나온 카메라일 텐데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DSLR 못지않게 멀리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광학줌을 선호하죠. 그런데 이렇게 고배율로 성능이 좋아지려면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 거리, 즉 초점 거리가 멀어져야 해서 카메라 높이가 높아지고 카툭튀 현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발상의 전환이자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높아질 수 없으면 눕히자. 전망경 원리를 응용해 빛을 90도 굴절시킨 폴리드 줌을 개발했습니다. 렌즈와 이미지 센서가 세로가 아닌 가로 구조로 배열되면서 카툭튀 없이 슬림하면서도 광학 10배 줌까지 가능하게 됐죠. 최근 카메라 모듈은 자동차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주변 환경, 주행 상황을 판단하는데 카메라 모듈이 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카메라 모듈이 다양하게 쓰이죠.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방수, 방진, 진동, 온도 보증 등
더 극한의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신뢰성이 요구되는데요. 삼성전기는 눈, 비, 악천후 외에도 끄떡없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 전장, 드론, 가상현실, 우주까지 카메라 모듈이 쓰일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고성능, 슬림화, 저전력, 내구성 등 많은 분야에서 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할 텐데요. 삼성전기는 업계 유일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 제작하는 만큼 축적된 기술력,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